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은 지금 보시면 아침에 기관하고 이건 매도를 가담하다가 시간 때문에서 매수에 전환하면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보면 아침부터 매도하다가 막판에 가서 들어올려서 실제 매수한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기관 역시 그죠? 네, 아침 계속 팔다가 막판에 좀 들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양쪽 시장이 다 매도라는 하여튼 요즘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종가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종가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팔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장을 한번 그래서 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추세를 전환했고 주봉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추세를 전환했고 아직 뭐 추세를 하락하지는 않았죠. 그죠? 추세를 전환해 놓고 지금 예,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종목이 조정하면서 또 수익이 좋아졌던 것들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보면 잠시 가다가 뭐 이건 늘 하는 짓입니다.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가다가 눌렀다 또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직은 지켜보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에 너무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중국 봉쇄령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이제 요즘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원전주가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원전주가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의 종목들이 전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양을 외에는 금양은 아직도 쌩쌩하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조정을 지금 저기 며칠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LNF도 오늘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올라가다 하나, 둘, 셋, 넷, 4일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장대 음봉에는 다 무슨 일을 벌렸을까요? 자, 지수 아직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지금 꺾이지는 않았는데 못 가는 이유는 못 가요. 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자, 종목들을 사놓고 외인들이나 기관 외인들 특히 뭐 기관들 사놓고. 저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매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금 오늘 최대로다가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지금 며칠째 지금 하나 둘 4일째 떨어지는 동안에 100억, 250억, 280억, 그 다음에 73억, 오늘 얼마죠? 무려 430억을 때려버렸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엄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엄 이것도 공매도를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뭐 공매도를 보면 에코프로비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예, 역시 강하죠. 떨어지는 날부터 시작해서 예, 200억, 여긴 좀 약했죠. 160억, 오늘도 150억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커지면서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역시 공매도가 역시도 포스코 케미칼도 자 전에는 이렇게 공매도를 요즘에 와서 올라오면서 포스코 케미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떨어지면서 공매도가 역시 강하죠.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때려서 역시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많이 줄어드는 종목을 보면 역시 HMM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HMM이
공매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옛날에 이렇게 많이 공매도를 치던 것이 보면 200억 정도인데 지금은 얼마예요? 예. 오늘도 9억분이 안 됩니다. 이 20억 전부 다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지수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왔고 또 공매도에서 이 대차 거래가 어디서 됐냐? 대차 일별을 보면 애체면도 지금 이게 6,700만 주가 됐었는데요. 7,200만 주까지 늘어났었다가요. 지금은 4,90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3,000만 주가 줄었죠. 이렇게 지금 증감이 감소를 하면서 예, 공매도 세력이 지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나 아직 이 LNF라든지 여기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예,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얘는 지금 줄었어요. 300억으로 줄었고요. LNF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예 이게 1200만 주까지 가 있는데 지금 늘었죠. 여기도 1200만 주까지 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NF 역시도 이게 지금 얼마까지 늘었냐? 예, 56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전에 감소했다가 300만 주까지였다가 지금 늘어가지고 지금 거의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주에서 지금 56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상당히 대차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게 이제 잔고 주수, 대차 주식 주수가 네. 종가 기준으로 대차 주수가 뭐 여기는 뭐 안 해도 되죠. 공매도량이 지금 뭐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지금 뭐죠? 잔고 주식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대차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 게 진짜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줄고도 있죠. 줄고 있고요. 대차 거래가. 그 다음에 HMM 역시 대차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지금 이래서 공매도를 치는구나. 공매도를 많이 치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손실입니다. LNF 여러분 외국인들이 지금 1년 이제 6개월 정도를 평균가를 해보면 매수가에서 지금 손실 10%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를 치고 다시 이제 순환매로 끌어올리려고 이것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원전주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들이 조정받았다가 이제 반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죠? 조정을 지금 며칠째 쭉 있죠. 이렇게 조정했다가 지금 3일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이틀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매로 돌아오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죠? 이 뭐예요? 국방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해 줬고요. 또 뭐예요? 원전 종목들이 오래간만에 반등을 순환매로다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들은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예, 선우선이라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와,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뭐 히트 친 것은 역시 제가 종가 배팅 들어가자고 그랬던 것이 메르츠 증권이었습니다. 종가 배팅 들어가자 그러는데 이게 메르츠 금융지주에서 메르츠 화재와 메르츠 증권을 갖다가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제 12월 메르츠 화재는 12월 6일 날 메르츠 증권은 내년 2023년 2월 3일 날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하면서 이 메르츠 증권 메르츠 금융지주까지 모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참 증권주 하나 담으려고 키움증권하고 제가 계속 갈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메르츠 증권을 가보자.
이 키움 증권은 올라가다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메리츠 증권은 뭐예요? 샀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상황이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주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미 증시가 내년까지 약세장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시아 증시를 사라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종가 배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등하다가 6만전자 넘어갔습니다. 6만전자 깨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신저가를 깨기가 직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자, 실적 부진해서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6만전자를 다시 깨는 상황으로 왔다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요. 대신 이제 또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옴시티는 오늘 그 원종 장관이 다음 달부터 이 12월부터 1, 2월 사이에 아마 본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게 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또 반등을 해서 그동안에 한미글로벌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무려 290억을 갖다가 자사주 확 처분하면서 현금을 확보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나 그 돈을 보니까 한미글로벌이 사실은 저런 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네옴시티 수혜주로다가 가다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확보하니까 한미글로벌은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그죠? 주주하는 정책보다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받다가 오늘 좀 처음으로 반등했는데요. 누가 샀나요? 한미글로벌을? 개인들만 샀나요? 한미글로벌은 오늘 기관이 13만 주 사면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사주 매도를 하면서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이게 뭐 저 전고점은 깨지 않고 있는 거로 봐서는 그죠? 전고점은 깨지 않고 있는 거로 봐서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종목을 내가 가져가야 될지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시장이 언제든 이렇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어디까지 들고 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주식은 저절로 돈 벌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또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줄줄이 이 총파업이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를 했다고 지금 아우성 나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경제를 짓누르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장 선행지수가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99점 얼마까지요? 99.2까지 떨어졌죠. 지금 몇 개월 연속 100에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는 거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뭐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주가가 다 떨어져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2014년에도 26달러 깬다고 해서 그때가 SK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26달러 깨서 이제 20달러로 간다가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2014년 15년 이때가 26달러 깬다. 유가가 26달러 깬다.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뭐 다 살아나 가지고 올라갔죠. 지수도 올라갔고 저 그저 바닥을 치고 2014년 12월이 바닥을 치고 한번 지수를 같이 볼까요? 그때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랬을 때가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 그런데 12월에 2014년 12월에 오히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도 올라가고요. 뭐 그죠? 최악이면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다시 무너질 거다. 글쎄요. 지금까지 지수가 지금 34포인트 빠져가지고요. 34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뭐 지수가 더 이상 더 폭락해서 뭐죠? 붕괴되겠다. 글쎄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다음 지켜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경기가 오히려 최악일 때가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 보면 경기가 최악이 갔을 때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더라. 참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죠. 선행. 경기 선행지수가 만약에 우상향으로 돌아서기만 해준다면 지금 99.2거든요.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계세요. 99.2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만약에 돌아서서 간다면 오히려 경기는 살아날 것이고 지수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에 앞서 일단 이걸 잘 경기 선행지수하고 그죠? 경기가 침체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물론 여러 가지 지표 기업 실사지수라든지 이런 건 다 지금 100 이하로 깨져가지고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돌았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가 일단 다시 선행 올라가는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 원인이 하나 그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업 실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적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순환매가 갈지를 잘 판단해서 대응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반도체 경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했던 이 뭐죠?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아직도 지금 좀 멈추다가 좀 다시 다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걸 꾸준히 봐서 이게 반등할 때 시점에 보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시고 그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기 최악에 오히려 지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 전환을 해놓고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추세를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목요일날 모전방송에서 다시 무료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